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디입니다. 이번에는 요트맵 요트 인질전 인질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드실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이 아니라 4층입니다. 2층이 아니라 3층이고요.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기관실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출팁 오류인 것 같습니다. 먼저 4층 지도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출팁 오류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지하인데 1층으로 되어 있고. 여튼 지조실 4층입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조종실과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에 뚫리지 않고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밑에 뚫려도 어차피 의미가 없죠. 먼저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쓰시고요. 여기도 쓰셔야 합니다. 여기 앞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여기에 안 하시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여기는 하시고 대신에 여기를 뚫습니다. 여기를 뚫고 아니면은 뭐 혹은 여기를 뚫던가. 여기를 뚫으실 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뚫어요. 앉아서 여기 뚫던가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살짝 앉아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잘 안 보이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를 뚫었다 한다면은 여기는 어차피 레인포스 두 개 쓰거든요. 여기 한쪽에만 레인포스 해주시고 여기는 뚫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뒤에 세 개 정도 다 쓰고요. 당연히 왼쪽 오른쪽 다 막아야 되고 여기는 이상하게 레인포스가 안 되지만 밑에 뚫립니다. 뚫리기 때문에 밑에 계단 노리실 때도 노리시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공격팀도 조심해야 되고 수비팀도 조심해야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레인포스를 해도 여기 공간이 살짝 남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문에 있는 적을 정문에 상대방의 V키로 깬다면 이렇게 노리는 것도 되고요. 그거 이외에는 뒤에 조종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랩도 하나 있고요. 밑에 사다리 가는 거 하나 있고 트랩도 하나 더 있죠. 트랩도 같은 경우는 막으셔도 막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뚫으셔도 되고 막으셔도 되고 근데 일단은 제 생각은 일단 뚫어놓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어차피 여기 뚫어봤자 그러니까 물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 창문도 있고 해서 위험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수류탄이나 이런 거 던져도 딱히 뭐 의미가 별로 없는 어차피 밑에 이쪽에다가 예거 하나 둘 거잖아요.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에다가 예거 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상대방이 수류탄이나 뭘 던져도 의미가 없고요. 대신에 퓨즈 클러스터 같은 걸 조심해야 되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얘가 합치면 다섯 개니까요. 퓨즈 클러스터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일부러 여기 퓨즈 클러스터를 받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 대신에 여기 구멍 크게 뚫어놓고 그러니까 클러스터 퍽이 그 폭탄이 그 인질한테 맞게끔 유도하는 것도 뭐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웬만하면 상대방은 그니까 이쪽에서 거의 뒤쪽으로 온다면은 여기 부숴가지고 이렇게 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앞에도 있죠. 바로 앞에 있는 쪽도 이쪽도 이렇게 쏠 수 있는데 뭐 상대방이 그니까 밑에 계단 쪽에 있다 밑에 계단에서 있다 계단이 이쪽에 있다 이제 나와서 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니까 이쪽이나 아니면은 이쪽 복도에 있다 야외 복도에 있다 한다면은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사다리도 보여요. 그니까 이쪽 자리가 은근히 좋긴 한데 대신에 좀 멀리 있는 저기 계단? 저기 계단에서 오는 게 되게 많아서 그니까 이쪽 자리가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소리나 아니면 CCTV 던지는 걸 보고 나와서 사다리 타고 있다면 사다리 잡고 빨리 나온다면 나쁘진 않은 선택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상대방이 사다리 못하게 여기 깨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이렇게 보고 멀리서 보고 사다리 올라타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쏠 수 있어요. 복도 그러니까 밑에 층에 있는 다행히 밑에 내려가서 갈 수도 있고요. 대신에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가려면은 여기랑 여기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예, 구멍 보이고요. 아무튼 그것 말고도 뭐 이쪽에서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이렇게 나간다거나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야외 복도가 보이기 때문에 야외 복도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디 가려면은 당연히 밑에 있는 창문 뚫으셔야겠죠. 특히나 여기가 잘 뚫려요. 창문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잘 뚫리고요. 당연히 여기 밑에 와이어 다 깔아놓고 일단은 여긴 앉으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쉴드 깔아놓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이미 부숴가지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를 부수고 여기 밑에다가 프로스트 성출, 그러니까 프로스트 그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쉴드를 설치해놓고 뒤에다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시 로밍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밑에 층, 3층이나 아니면은 다른 층에 있다면은 로밍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웬만하면 4층에 몇 명이 있는 걸 있는 게 낫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도 로밍을 가실 거라면 복귀하실 때는 사다리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아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나아요. 차라리 아니면 이거 여기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복도 쪽에서 오는 것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다리로 올라갈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발키리 CCTV는 여기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여기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던진다던가, 여기에 여기 위에 던진다던가, 아니면 여기 머리 위에, 머리 위쪽에다 던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다리를 잘 타면은 좋은데 뭐냐면 못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다 한다면은 이쪽이나 아니면은 여기 바리케이드 부수셔가지고 부숴서 올라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쪽 면만 본다는 하에 이쪽 벽이 뚫려 있다면은, 그러니까 들어가서 쏘면 되는데 물론 상대방이 저쪽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 뒤에도. 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위에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점. 아쉽지만 반대쪽에는 올라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올라갈 수 있고요. 그것 말고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바로 위쪽에 있는데 위에 뚫리지도 않고요. 하시려면은 사실은 뚫고 나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시퍼 던진다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멀리 던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여기 고정 자리가 고정으로 여기 바뀌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밖으로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쪽으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입구 쪽에서 부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밑에 쪽 이쪽에서 온다거나 이 방법 말고는 별로 없어요. 밑에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3층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긴 밖에 나가기가 되게 좀 안 좋아요. 상대방한테 되게 좋은 위치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버리고 아니면은 여기나 이를 뚫어버리고 저쪽 카지노 쪽에서 쏘는 거죠. 카지노 쪽에서 엎드려가지고 아니면은 뭐 계단 쪽에서, 계단 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딱히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위에 뚫리는 것도 아니고 밑에가 뚫리는 것도 아니고, 질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안 뚫리는 벽이죠. 여기 트랩도 뚫어도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 뚫어버리면 공격팀이 뭔가 수류탄이나 성광이나 연막 던지기가 참 좋아가지고. 네, 일단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팁이라 할 건 별로 없네요. 요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뒤치기, 그러니까 백업 정도만 잘해준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승패의 변수 같은 거는 딱 여기에요. 여기 승패의 변수를 나타내는 건 딱 이 부분이라서, 여기 C4 한번 던져서 이게 리인포스를 못해요. 여기는 아예 리인포스 제가 두 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리인포스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이용하신다면은, 그 제가 알려드린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만 잘 이용하신다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뚫는 거, 그러니까 리인포스 의존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층 카지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이 아니라 3층이고요. 1층이 아니라 2층이고 지하가 아니라 1층,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카지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위에 밑에 둘 다 뚫리지 않고요. 앞에 보시는 곳만 리인포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만 대부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카지노 뒤에 있는 침실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쪽 같은 경우에는 선장실이죠. 선장실, 그리고 화장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인포스 잘 하지 않습니다. 먼저 카지노 리인포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트랩도 막아주시고요, 앞쪽에 두 개인가 세 개쯤 쓰시고, 여기도 두 개쯤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쓰시면 되는데, 여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애매하죠. 약간 리인포스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앞에 네 개, 여기 두 개 정도 쓰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뭐 세 개, 네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쓰고, 위에 트랩도어까지 막으면 살짝 부족하실 거예요. 밑에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뚫으셔도 되고 막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하셔도 상관없어요. 위에 안 뚫리죠. 밑에 절대 안 뚫립니다. 여기 밑에도,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위에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애매해요. 뚫으셔도 되긴 하는데, 막으셔도 되고 하는데, 일단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으실 거면은 뚫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막으셔도 되고 뚫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그러니까 여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도 아무도 없으니까, 게다가 애초에 물론 여기에 예거를 둔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기에다가 예거를 두겠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밑에 보이니까요. 여기다가 예거를 두겠죠.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거를 두면은 그래도 나아요. 밑에서 수류탄이나 섬광탄이나 아니면 연막탄 던질 때 막을 순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둔다면 또 다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냥, 그러니까 보이는데 여기나 여기, 그러니까 앉으면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앉으면 안 보이는데, 앉으면 안 보이는 곳은 막지 말고 여기나 여기 이렇게 세 개만 막으시고, 여기는 여기 막고, 여기는 막고, 여기 트랩도어는 막, 트랩도어는 뚫고요, 여기 앞에, 여기 왼쪽 이렇게 기획자 방향으로 막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층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 가면은 2층에 조종실 쪽에 여기 트랩도어 하나 뚫려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 쏘다가 나가서 이렇게 쏘는 거죠. 이쪽이 이쪽 창문일 거예요. 이쪽 창문, 여기 뚫린 흔적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쏘다가, 위에서 쏘다가 아까 전 창문 뚫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랩도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뚫거나 안 뚫거나 상관없어요. 똑같이 어차피 저쪽이 뚫려도 이쪽에도 뚫리기 때문에, 이쪽 뚫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똑같아요. 저게 뚫리든 여기 뚫리든 상대방은 이쪽에서 올게 되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부분 많이 뚫는 지형이 여기 두 개예요. 여기 이렇게 뚫어놓고, 그러니까 여기 뚫어놓고 이쪽이나 아니면은 이쪽쯤에다가 그거를 보죠. 그러니까 뚫어놓고 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특히나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앞쪽에 푸쉬를 되게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있거나 밑에서 시포각을 노린다거나 아니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층에 여기 뚫어가지고 오는 거를 보면 되죠. 이게 뚫어가지고 밑에까지 다 뚫어가지고 엎드려서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 위에 있어야지만 푸쉬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푸쉬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 만약에 왔다 한다면은, 그니까 이쪽으로 왔다 한다면은, 그니까 여기가, 여기가 뚫려있다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뚫고 내려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굳이 꼭 사다리로 내려오실 필요 없고요. 계단으로 내려오실 필요 없고요. 야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뒤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분명히 막혀져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선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도 알다시피 여기 밑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버기 되게 좋아하는 지형이에요. 여기서, 그니까 벅 쓰시면은, 그니까 벅이 샷건을 들고 여기서 이렇게 쏘고 계단 밑에 있는 적을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니까 먼저 드론을 보내고 계단에다 두고, 계단에 있다 없다 싶으면은, 있으면은, 그니까 쏘고 밖에서 노리는 거고, 없으면 들어와서, 그니까 이 부분만 살짝 쏘세요. 이 부분만 살짝 쏘고
이렇게 통로 확인한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서 여기 쏘는 거죠.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서 여기를 쏘고 통로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림프스 안 됐으면은 뭐 히바나가 여기 쏴준다든지 아니면 버그를 계속 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뚫리죠? 여기 뚫리고요. 여기도 뚫리고요. 여기 림프스 하시려면은 선장실 안으로 들어가셔서 림프스 하셔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긴 당연히 되죠.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바로 할 수 있고.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를 쓰실 거면은 전 차라리 여기 포커룸 이쪽에다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포커룸이랑 그냥 화장실 가운데 있는 쪽에다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하고요. 아니면은 기획자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포커룸에다가 전부 다 기획자로 쓰셔도 되는데, 하실 거면은 그니까 볼 수 있게끔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니까 가운데 설치하시고, 블랙미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설치하시고, 이거는 살짝 오른쪽으로 슈쳐가지고 하셔야지만,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그 창문각에서 안 보이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둘 다 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각도로 하시면 되고, 너무 가까이서 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들여다보지 마시고, 위에 아군, 그러니까 아군이 있으면 좀 더 든든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밑에 가는 트랩도어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단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쪽에 안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쪽이나 계단을 끼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쏘는 게 낫지 밑에서 위로 보고 쏘는 거는 좀 불리해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선장실 그리고 포커룸 복도 쪽에 있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쏘는 거고, 아니면은 이미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다가 창문을 뚫어놓고, 그러니까 창문은 막아놓고 여기 벽만, 선장실 있는 벽만 뚫어놓고 밑에서 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뚫어서 한번 볼까요? 아, 샷건 펠릿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더홀처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쏠 수도 있어요. 창문 넘어오는 적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기 전혀 안 보이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 눈부셔가지고, 눈부시기도 눈부시는 뿐더러 애초에, 그러니까 여긴 되게 어둡게 보여요. 여긴 되게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 구멍을 뚫어놓고 살짝만 여기 뒤에서 밑으로 와가지고 여기 넘어오는 적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뚫으면 보이죠? 여기 뚫으면 살짝 뚫어가지고 앉아서 보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오른쪽에다 뚫어야 되는 거 본데, 제가 좀 살짝 좀 크게 뚫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권총이라서 그런데 어콕이나 아니면은 뭐 좀 더 스코프를 다신다면은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게 이렇게 살짝 몸 내미는 게 여기 이렇게 있는 상대가 잘 보일 거예요. 여기도 되게 은근히 사람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위에 뒤 자판기 있는데, 자판기죠 이게, 자판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도 뚫어도 돼요.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샷건으로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통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도 좀 더 안전하게 머드홀 만드실 수 있고요. 충분히 여기, 그러니까 여기 머리 안 내놔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이렇게 이쪽이 좀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착장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뚫고 시야 확보만 하려고 하지,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선착장에서 이쪽으로 올려는 생각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당연히 위쪽에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위쪽에 여기 있어야 되고 하고요. 트랩도 뚫어놓는 루트로 가실 거면 이렇게 사다리랑 같이 보시고, 여기랑 뒤에 뚫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소리 나면은 엎드려서 여기 구멍을 살짝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위아래 어차피 뚫리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뭐 제대로 알려드릴 만한 부분도 별로 없고 네, 트랩도어 그리고 벽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뚫리는 벽이 넘어서 많기 때문에 머드홀 잘 이용하시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구내식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이고요. 네, 여기가 바로 구내식당입니다.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위아래 뚫리지 않고요. 앞, 뒤 이렇게 리인포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하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 그리고 트랩도어는 밑에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적을 뚫린 벽 넘어서 쏘실 거라면은 여기 밑에 트랩도어 막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라디오에서 노랫소리 나오니까 노랫소리 거슬리신다면 쏘시고요. 왜 이쪽 벽이랑 이쪽 벽을 막지 않 이쪽 벽을 막지 않느냐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쪽 벽은 막아야 돼요. 당연히 이쪽 벽 여기 막아야 돼요. 이쪽 벽은 막지 않느냐 한다면은 이쪽 벽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기 쏠려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복도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뚫리지 않는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 뚫려가지고 상대방한테 시야를 줄 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상대방은 이쪽이나 아니면은 여기 벽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온다거나 아니면은 계단 위층이라던가 아니면 이쪽 보조실이라던가 위에 계단 쪽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은 이쪽 복도를 볼 일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 리인포스 하시고 여기 리인포스 하시고 여기 뒤에 리인포스 하시고 여기 리인포스 마지막으로 트랩도 리인포스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리인포스가 약간 부족하다 한다면은 여기 왼쪽에 이쪽 구멍만 살짝 뚫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만 막지 말고 여기는 살짝만 앉아가지고 뚫어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구멍만큼만 뚫어요. 그래서 아니면 갈 수 있는 구멍 아니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만 더 뚫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야 확보 정도만 이렇게만 하시고 그러니까 노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있다면은 상대방은 그러니까 저쪽에선 잘 안 보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보이죠. 구멍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온다면은 이런 식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직선으로 오지 않는 한은 안 보여요. 그리고 애초에 그니까 상대방이 이쪽은 막혀있고 이쪽은 있으니까 그냥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인포스 부족했나보다 하면서 달려가는 순간 여기 맞아요. 그니까 맞기 때문에 이쪽 자리 뚫는 게 훨씬 더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 막는 이유는 상대방이 계단에서 애쉬 아니면 히바나가 쏠 때 그니까 여기 뚫려버리면은 그니까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적 그니까 여기 이거 구조물 뒤에 있는 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에 있는 아군이라든지 아무튼 시야를 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막아요. 왼쪽 오른쪽. 다음으로 미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앞쪽보다는 뒤쪽에 하나 여기 가운데에다가 리인포스 하나 하시고 여기다가 블랙미러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거라면은 뭐 가운데에다가 리인포스 하시고 가운데 리인포스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딱 하나 두시면 됩니다. 가운데 하나 두시고 왼쪽이랑 오른쪽은 구멍 뚫지 마세요. 구멍 뚫지 말고 이쪽 시야로 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넘어서 핑이 찍어져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블랙미러는 핑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핑이 찍어진 상태에서 에임을 옐로 핑에 향하고 쏩니다. 쏘면은 그게 그대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여기 리인포스 했으면 당연히 밑에도 리인포스를 해야 돼요. 리인포스 안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리인포스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트랩도어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랩도어를 밟고 있기 때문에 밑에 만약에 그러니까 뚫린다면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냥 킬 하나 내주는 격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러니까 리인포스 저기 되어 있다 하더라도 히바나가 밑에서 위로 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리인포스 밑에 위아래로 두 개에다가 뮤트나 아니면 밴딧이 설치를 해달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그것 말고는 만약에 여기에도 블랙미러 설치하실 거라 한다면은 왼쪽에 살짝 치우쳐가지고 저기 복도랑 이렇게 보이게끔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 넘어서 나오지 못하게끔만 여기 블랙미러 설치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나머지 한 군데가 더 있죠. 주방 안인데, 주방 안 같은 경우에는 하실 거면 여기다가 하신 게 나아요. 당연히 여기 리인포스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디서 올지 몰라요. 주방으로 오는 루트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여기 계단 쪽이나 아니면 위에 트랩도어나 아니면 여기 계단 쪽이나 아니면 뒤에서 뚫어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주방에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리인포스 쓰진 않죠. 인질은 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실 거면은 여기 이미 가스통을 뚫어 놓은 상태로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네. 네, 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뒤에 도형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육점 돼지고기 있는 데인데, 여기 있는 데인데 심혈품 전향실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실 거면은, 그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살짝 각져 있고 여기 입구가 있잖아요. 여기만 살짝 뚫어주시면 돼요. 여기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입구 오는지 안 오는지만 확인만 해주시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놔둬요. 뚫지 않고 그냥 나무벽 그대로. 여기만 아까 전 저기 앞에 했듯이 여기 살짝 뚫어줬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왼쪽 오른쪽 보다가 이렇게 구멍 본다 한다면 이렇게 쏘시면 되고, 붙인 소리 난다 한다면 이렇게 쏘시면 되고. 퓨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클러스터 박으려고 여기다 많이 오죠. 여기는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박거나 한다면은 어차피 위아래 클러스터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특히 퓨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조심할 만한 게 별로 없고요. 뭐 그나마 퓨즈 클러스터 한다면 여기 밑에다가 박는 거 아니면은 여기 밑에다가 박는 거라든지 트랩도어나 여기 이렇게 여기 트랩도어 막으셔도 되고 뚫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결국에는 이리저리 하던 뭐 뚫릴 거예요. 결국엔 히바나가 이쪽으로 오던지 간에. 아, 일단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어디서 오는지 일단 짚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여기 위에 계단 선장실 쪽에서 아니면은 여기 보조실 쪽에서 아니면 지하 계단 쪽에서 오겠죠. 여기가 어차피 첫 번째로 오는 루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방을 거쳐서 와요. 상대방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 계단, 그러니까 여기 앞쪽 주방 계단 쪽, 주방에 있는 계단, 주방, 그러니까 주방에서 벽을 뚫어가지고 아니면 주방 신호폰 저장실 뚫어가지고 아니면은 주방도 마찬가지로 오는 길이 좀 다양해요. 주방 계단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뒤에 뚫어가지고 온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카베이라라든지 발키리라든지 펄스 같은 경우에는 주방 근처에서 있으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뚫으셔도 상관없어요. 아 여기래. 여긴 막아야 되고 참. 여긴 막아야 되고. 여기. 여기 주방에 있는 트랩도 다 뚫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뚫어 놓고 상대방의 트랩도 한번,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하게, 상대방이 불안하게끔만 만들어 놓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트랩도 꼭 막으셔야 돼요. 여기 어차피 뭐 인질이 있어가지고 퓨즈 놓치진 않겠지만, 저도 이거 깜빡할 뻔했는데 트랩도 없는 줄 알고. 아무튼 여기 트랩도 하나 있고요. 여기 카지노 있는 방이에요. 여기 꼭 하시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룩 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밑에다가 있으면 되고요. 여기 뒤에다 있으면 되고. 약간니까 3층을 종횡무진하게 다녀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카베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충격수류탄 여기 뚫어놓고 뭐 이동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충격수류탄 뚫으실 때 여기랑 화장실이랑 같이 뚫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랑 같이 뚫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대방은 화장실을 잘 안 봐요. 화장실은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는 보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 때문에 계단이랑 밑에만 잘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만 들린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뚫어놓고 해가지고 복도로 가기가 힘들 때, 코너 가기가 힘들 때 이렇게 보면 상대방한테 몸을 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바로 뚫어놓고 화장실에서 상대방 탕탕 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게 되겠네요. 위에 있으셔도 상관없고요. 똑같이.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트 인질전의 마지막 위치인 1층 기관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출퇴 보류예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맵 선택, 위치 선택할 때 층 구분, 그러니까 그걸로 외우시지 말고 나침반 오른쪽에 있는 1층 기관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아군한테도 그렇고 뭐 그렇게 브리핑하기 좀 더 쉽잖아요. 기관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살짝 뚫려있어요. 여기 월삿됩니다. 유리로 보고 쏘셔도 돼요. 충분히 맞아요. 그거 이외에는 여기 위에 야외에 있는 트랩도라서 여긴 막을 수가 없고요. 뭐 뚫려있는 살짝 계단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위에 트랩도어는 막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레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포스 같은 경우는 기관실 앞쪽에 두 개 쓰시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왼쪽 오른쪽 하나씩 여기 두 개, 아 여기 세 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뚫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뚫어 넣고 어차피 상대방은 웬만하면은 뒤에서 잘 오진 않아요. 이쪽으로 잘 오진 않아요. 이쪽으로 온다 할 때는 상대방이 여기 위를 차지했을 때에 이 뒤쪽으로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도 아군 몇 명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만 뚫는 건 괜찮아요. 여기는 어차피 그러니까 온다 한다면은 여기를 통로로 지나와가지고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몇 명이 있다 한다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좀 문제죠. 여기는 이렇게 뚫어놓으면 통로가 다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라가 있다 한다면은 미라가 여기다가 리인포스 다 설치해놓고 여기 블랙미러 하나 설치해놓으면은 왼쪽에는 사다리 오른쪽에는 앞에는 그러니까 저쪽 보조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장실 있는 쪽에서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쪽 오는 자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통로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하면은 계단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미라 하나씩 쏘는 것도 괜찮고요. 그거 말고는 따로 뭐 미라 둘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앞쪽에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위에 트랩도어 있어가지고 못하고 네. 만약에 여기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어차피 인질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고 여기 해버리는 순간 상대방이 창문 넘어서 블랙미러 보면 상대방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좋고요. 일단 리인포스 다시 집어드리자면은 그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아요. 대신에 여기를 막아야 돼요. 여기를 막고 그니까 여기 뚫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뚫거나 막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뚫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놔둔다거나 그니까 리인포스 좀 아끼는 게 나아요. 여기 앞에 전진 배치를 하는 거죠. 거의 리인포스를 전진 배치하시고 여기 위에 트랩도 막으시고 여기 앞에 두 개 쓰시고 나머지를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는 뚫어요. 여기는 뚫어요. 뚫는 이유가 상대방이 이렇게 뚫어가지고 뚫어가지고 계단에서 보는 건데 계단에서 보면 상대방을 노리는 게 되게 쉬워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노리는 돈을 좀 더 쉬워져요. 아니면 좀 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좀 더 뚫어가지고 상대방의 허벅지만 정도 보이게끔 그러니까 앉아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허벅지만 보이게끔만 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당연히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가지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시야를 뜰 때 이렇게 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좀 위험해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쪽 자리도 그렇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놔두시고요. 여기 뒤에도 막으셔야 돼요. 여기 주방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프로스트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쪽 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다 하나 여기 사다리 밑에다 하나 두시면은 떨어질 때 하나 무조건 밟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아니면은 이쪽이나 이쪽에 하나 두시면 되고 이쪽은 이쪽에다 하나 두시는 게 나아요. 이쪽에다 하나 이쪽 끝머리다 하나 잘 보이죠? 예, 총알 보이죠? 이렇게 관통이 되는 거 관통되니까 충분히 이렇게 해서 노릴 수 있어요. 여기 있으신 게 나아요. 여기에 이쪽 자리에서 이렇게 노린 이쪽에 있는 사람 노리고 이렇게 노리고 이렇게 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은 여기 2층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계단에 있으시는 분들 잘 하셔야 되고요. 소리 들리면은 무조건 살짝 빼세요. 가는 척만 가는 척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거 별로 없고요. 어차피 주방에서 밑에 뚫리진 않으니까요. 주방에서 밑에 뚫리는 부분이 없죠? 뚫리지가 않아요 절대로. 대신에 주방 이쪽 왼쪽 오른쪽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오실 때에는 이쪽 왼쪽 오른쪽 뚫어가지고 확실하게 2층을 점령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되게 힘들고요.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단 주방으로 통해서 오는 건 맞아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랩도 다 뚫어놓으세요.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카베이라 펄스 특히 발키리 노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시면 되고요. 발키리 당연히 여기 쪽에다가 뭐 이쪽 근처에다가 이쪽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이쪽이라든지 CCTV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절대 보지 마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공격팀한테 되게 유리해서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일단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로 있는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있으면 상대방이, 그니까 상대방이 안쪽으로 아예 오지, 그러니까 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이렇게까지 몸 내놓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니까 인질 데려가는 거 제대로 볼 수 있고, 물론 위쪽에서 저를 노릴 수 있긴 해요. 근데 위쪽에서 이쪽까지는 잘 보진 않죠. 올라가서 상대방이 여기 뚫었단다면 역으로 이용하세요. 상대방이 여기 뚫고 안으로 들어왔으면은 주방에서, 그러니까 주방 트랩도로 내려가, 카지노 쪽 근처에서 주방 트랩도로 이용해가지고 주방으로 내려가지고 여기 뚫린 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여기 점령한 적을 여기 올라가 있을 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공격팀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여기를 뚫는 거고, 여기를 뚫는 거고 그거 말고는 딱히 더 이상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 그것 말고는 뭐 여기 이렇게 구멍이라든지 네, 무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